이번에는 또 이번 협찬은 사진 촬영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한 시간에 예약한 레뷰. 네네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촬영이구나. 약간 어두운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화사도 괜찮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사진을 많이 찍기는 했는데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냥 딱 평범하게 찍은 사진이었어요. 지금 제 모습 그대로 갖고 싶은 느낌. 예쁘다. 살짝 만지면 하자. 와우, 예뻐요. 자연스럽지. 네, 좋아요. 오늘 일정 끝. 이렇게 블로그를 하시면 다양한 혜택들을 받아가실 수 있답니다. 좀 신났네. 받으러 오는 날입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왔어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 3시 블로그로 메이크업 받기입니다. 지금 완전 새 걸 넣었어요. 얼굴 넣으셔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네, 아, 저는 매일 했던 메이크업이 그냥 정말 무난하게 하고 다녔어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눈만 좀 크게 보이게 하시는 거네요. 그런 느낌? 네, 이렇게 살짝 하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신부처럼 해볼까요? 그럼 과할 나나요?
말씀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오늘 약간 그런 방향 원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내추럴 하지만 신부 메이크업이었을 때도 이렇게 받고 싶다 약간 이런 거에 멘트 넣어가지고 되게 내추럴 하지만 그래도 예쁜 그런 셀프 웨딩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맛집은 어떤 맛집이에요? 그 다음은 스시지. 아 스시? 네. 장소는? 일산이요. 원래 제가 일산 살아서. 아 일산 집이시군요. 좋은데요? 집에 돌아가서 밥 먹고 오후 또 카페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바쁘시네요. 카페도 일산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파주 프로방스 마을이에요. 오 완전히 오늘 좋겠는데요? 협찬이에요. 데이트 코스. 네. 제가 조금 특별한 협찬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집에 가가지고 블로그 협찬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것이 바로 그 특별한 협찬입니다. 예. 여러분 이 제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한 블로그 협찬 바로 다이어트 도시락 식단인데요. 3일치를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 제품을 어떻게 제가 포스팅하는지 사진 촬영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주소가 위에 적혀있어서 맛있겠다. 대박. 영상으로도 찍습니다. 딱 가지고 다니기 좋게 나왔다. 하고 오, 샘물은 먹는 샘물이 들어왔네요. 오, 동안 샘물 내일 먹어야겠다. 이거 봐, 이거 대박이죠? 진짜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는 이렇게 새끼로 먹어보는 배송형 체험단을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유후!
오늘은 휴무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 먹고 나가서 눈썹 문신 받고 자세 교정 그 스트릿 뭐 이렇게 해주는 센터 협찬 두 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건을 다 치고 집으로 들어올 거라서 하나 하고 중간에 카페 가서 이거 도시락 먹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그 다음 공간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챙겨갈 게 많습니다. 이제 이 눈썹도 끝이라니. 안녕. 나의 내추럴아. 감사합니다.